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YG 플러스와 삼성물산, 풍산, 한국파마, 삼화제약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픽은 하이브와 파크시스템스, D&T, T로보틱스, EN플러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또 관심이 생기신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셔도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많이 질문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이제 YG 플러스 네,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하이발라 그랬는데 유재삼한테 뺏겼어요, 순서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YG 플러스 선택을 했는데. 예. 네.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제 YG엔터가 이제 블랙핑크하고 재계약기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룹 활동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G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룹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어떤 지적 재산권 IP를 어쨌든 확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블랙핑크 활동이나 수익은 다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YG엔터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는 이제 뭐 계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룹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블랙핑크라는 이 네임은 어쨌든 IP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계약이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개인까지 다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재계 성공하게 되면서 IP 지적 재산권에 주목을 좀 해오게 된다라면은 YG엔터도 물론 수혜입니다. YG엔터 수혜겠지만은 YG 플러스가 좀 조금 더 저는 수혜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음원이라든지 음반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YG 플러스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블랙핑크 활동을 하게 되면서 발생된 음원이라든지 음반을 포함한 이 지식 재산권이 발생이 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담당하는 곳이 YG 플러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군입대 문제가 해결이 됐고 YG엔터 같은 경우도 블랙핑크와 재계약 이런 것들이 어떤 불확실성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부터는 좀 투자 심리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YG 쪽 그리고 하이브 쪽 음반 유통을 양쪽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YG 플러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 아까도 뭐 저희가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은 하이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엔터주 대결. 자, 하이브의 상승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하이브는 좀 미국 메이저 입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3분기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 자체가 727억이 좀 나오면서 그래도 전년 동기 20% 이상의 좀 성장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음반, 공연 여기에 더해서 스트리밍 매출까지 좀 제가 볼 때는 기대 이상의 좀 실적을 거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연 매출 봤을 때 좀 세븐틴인지 엔하이픈의 투어가 좀 반영이 되면서 일단 공연 매출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렇게 지금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뭐 공연 관련된 쪽에서 어떤 매출이 나온다는 거 결국 이제 K-팝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여기서 좀 더 제가 볼 때는 지켜봐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 얼만큼 더 침투율을 올릴 수 있느냐 결국 이제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메이저 입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퀘스천 마크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뭐 세븐틴, 뭐 BTS 정국, NIFM 같은 경우 핵심 아티스트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앨범 판매량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 앨범 판매량도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드림 아카데미가 지금 이제 멤버를 거의 좀 확정한 상황 여기 또는 1분기에 좀 플레이디스 지금 이제 보이그룹이 데뷔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BTS의 어떤 공백을 잘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브까지 엔터주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하이브 흥해라, 하이브 가자, 정국이가 애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주세요. 네. 다음 종목이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영국의 이제 사모펀드인 펠리서 캐피탈이 이제 뭐 지배구조라든지 대대적 그 조직 개편을 이제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예전에 엘리엇 관련돼가지고 진통을 한번 겪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펠리스로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삼성물산을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고 이 현금성 자산을 통해가지고 뭐 자사주 매입이란 자사주 매입과 같은 뭐 주주 환원책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항상 지배구조 개선과 지배구조 개선 이런 요구들은 항상 M&A 이슈와 연결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권의 어떤 좀 안 좋게 말씀이 공격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M&A 이슈와 연결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물산이 좀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이 수급이 좋은 것들이 결국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국 펠리스 캐피탈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 요구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뭐 종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일단은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8년 만에 코스피 100 건설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돼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은 또 이런 것들도 뭐 참고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 매출 비중이 최근에 46%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 코스피 200 건설지수 편입이 된데 뭐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가격대가 이제 12만 5천대가 12만 5천원대가 2021년도에 저항대인데 이 가격대를 또 뚫고 올라가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공매도가 없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신고가를 이제 겁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최근에 주가 흐름 좋습니다. 저희도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일곱 번째 종목은 이제 파크 시스템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일단은 뭐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좀 하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오더컷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순히 약간의 좀 이제 출고 스케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수준은 그래도 3분기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좀 성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수주가 좀 늘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고객 사이 니즈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 매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만 뭐 스케줄이 밀렸다는 점 뭐 이런 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약간의 좀 피뢰침을 쏘듯이 몇 번의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주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여전히 우하향에 대한 부분을 좀 그리고 있고 최근에 좀 약간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어떤 제가 볼 때는 반등을 좀 모색하는 그 트리거 포인트가 몇 개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4분기에 지금 파운드리랑 지금 EUV 마스크 리페어 장비의 어떤 추가 수주가 분명히 기대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파운드리 업계의 가동률 자체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업황에 대한 어떤 반등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 후공정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동사 자체 모멘텀 확장도 분명히 한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성장성이 상당히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여덟 번째 종목은 이제 풍산 준비를 했습니다. 풍산. 네네. 일단 방산 부분도 있고 이것도 이제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이제 모멘텀 좀 있는 것 같아요. 신동 부분이요. 우리가 풍산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산으로 좀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구리한 동기 쪽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AI라든지 전장 중심했던 반도체 시장이 좀 성장을 좀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뭐 리디플레임 관련된 수요도 증가 좀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리디플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리디프레임 수요 증가 요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제 신동 부분 실적도 개선이 된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풍산 같은 경우도 수혜를 좀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초적인 부분인 방산 쪽으로 와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또 이스라엘 요건 내전이라 될까요? 이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탄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포탄을 계속 지원하게 되면서 이 포탄의 어떤 그 수요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한국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탄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풍산이라는 회사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풍산 같은 경우에 이제 포탄 지원으로 인한 어떤 그 수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에너지 넥션이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풍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라면은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조정 이후에 조금 다시 한번 N장 상승이었던 기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땡을 받으셨고요. 유튜브에서 정태근 이사님의 별명이 마구 생기고 있습니다. 텐땡이, 칠땡이, 정땡근 이사님 뭐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잘 참고하세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 유념이 이사님. 아, 인기를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여덟 번째 종목은 D&T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T 같은 경우는 11월에 한번 공시가 났었습니다. 지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났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지금 이제 한 328억 정도가 좀 공시가 나왔는데 이 이제 328억 정도의 어떤 금액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 동사의 작년, 그러니까 2022년 매출의 한 65% 정도 된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떤 수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얘기는 즉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봤을 때 양극재 레이저 노칭 장비를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수주를 네.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장비를 발주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네네. 공장이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이 회사는 지금 LGN 솔루션의 밸류체인에서 어떤 마켓시어를 좀 공고히 하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공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2024년 지금 1월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시가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온전하게 매출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어떤 실적 자체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든 부분 됐습니다만 내년에 실적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 영업이익 자체는 209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에 영업이익 지금 제가 볼 때 성장 속도가 지금 뭐 570%까지도 된다는 점.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이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T까지 들어봤고 다음 정태근 이사님. 네, 다음 종목 이제 한국파마라는 종목인데 아홉 번째, 열 번째 종목은 이제 폐렴 관련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파마, 네. 삼화제약 준비 좀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주변에 이제 감기 걸리신 분도 상당히 많고 그쵸. 이제 애기가 소화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폐렴 이제 아시겠지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이게 유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제약품이란지 메가 CS란지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한국파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최근에 시장 계속해서 테마가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폐렴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국파마 같은 경우 이제 폐렴 구균 이제 호흡기 질환의 효능이 있는 레브록신정이라는 어떤 약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관련자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가 반응을 일단 하는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 어쨌든 주가가 이런 이슈들을 해가지고 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국민 정신건강 관리 강화 지원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우울장애 1차 선택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미르탁스라는 제품을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많은 그 헬스케어 관련되고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폐렴 구근도 그렇고 우울증 관련돼서도 일단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파마까지 소개 들어봤고 이번에는 유념인 이사님 아홉 번째. 네, 아홉 번째 종목은 T로보틱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용 진공 로봇 이제 관련된 부분과 진공 이송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 특히 이제 OLED 쪽 봤을 때 뭐 6세대에 이제 8세대 좀 이제 이런 좀 진공 로봇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물류 로봇으로 좀 사업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물류 로봇 쪽에서 좀 유의미한 성과를 좀 창출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전방 시장에 대한 어떤 악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물류 로봇으로 지금 사업 분야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물류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 좀 하나의 모멘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4월 SK온이 좀 북미 공장 라인 한 개 대상으로 해서 지금 물류 로봇 관련돼서 지금 로봇을 수주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낙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볼 때는 같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객사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낙수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좀 쌓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타 산업
그리고 이제 타 회사로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로봇 관련된 쪽에서 좀 상당히 시세가 나왔을 때 그래도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기대감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섹터 중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 T로보틱스 하나 주셨고요. 이제 정태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은요? 네. 마지막 종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마제약입니다. 사마제약. 이건 한번 가능성을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그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 국내 쪽도 지금 이제 독감, 폐렴, 뭐 코로나 막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고 이게 산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중국의 상태 좀 심각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폐렴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이 너무나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경계령까지 현재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 이제 학교이 좀 심하면은 등교를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런 얘기 또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중국 쪽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뭐 소아과 병원이 뭐 터져 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교육부에서 이제 마스크라든지 해열제를 포함한 이제 관련 물자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비축을 이제 당부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관련주, 체온 관련돼가지고 웰크라는 종목이 움직였었고, 그리고 해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는데 뭐 대연제약, 뭐 사마가제약 같은 종목들인데 이게 이제 그 해열제 원료가 되는 게 아세트 아미노펜이거든요. 그래서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 해열제 제품인 네. 세토펜을 현재 사마제약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열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많은데 그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는놈이 대장이거든요. 가는놈이 대장인데 그 중에서 제 예상으로는 이제 사마제약이 대원제약이나 사마제약에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둘 중에서 일단은 그래서 사마제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핵심은 이겁니다. 해열제 관련된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일단 튀어나간 놈이 있으면 좀 따라잡을 필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열제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좀 대비를 해보자. 그 중에 사마제약을 골라주셨고요. 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EM 플러스 한번 좀 말씀을 EM 좀 플러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 좀 눌리면서 거의 지금 그러게요. 계속해서 신저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하방에 대한 것보다는 상방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지금 이제 유로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로와 지금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양사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제가 볼 때는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밸류체인, 그 다음 이제 다운스트림을 좀 완성한 좀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2차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볼 때는 좀 특히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바로 이제 CNT 도전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것보다는 오히려 CNT 도전대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좀 키워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내년에 지금 매출 목표 자체가 250% 이상 지금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 한 가지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좀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방열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소방 지금 특장차 관련된 교체 주기가 좀 도래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분명히 좀 인수에 관련된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또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CNT 도전대 또 소방 특장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을 좀 기대해 보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M 플러스까지 이렇게 20종목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어김없이 정태근 이사님은 10땡, 10땡을 기록하셨고 윤여민 이사님은 또 하나도 땡을 안 받으셨어요. 자,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셨고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네.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정태근 이사님. 저는 탑픽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고요. 매수가 밴드는 22,000원에서 23,0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2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1,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골라주셨고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이죠? 예,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EM 플러스 한번 좀 탑픽으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재까지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5,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EM 플러스 오늘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